원포인트 봉지의 림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원포인트는 뭐냐면 여름옷 민소매일 때 안단 처리를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암홀하고 네크를 이렇게 박았는데 암홀해서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베스트 같은데 이렇게 암홀 부분을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막 박고 나면 여기 울고 그 다음 막 뜨고 똑바로 안 돌아가고 너무 도통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끔 민소매 처리하는 방법, 안단 처리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미싱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깨하고 옆선을 박았어요. 이렇게 옆선하고 어깨하고 박았고 안단도 이렇게 짧게 안단도 박아왔어요. 자, 두 개를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몸판에다가 안단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뒤 목점서부터 해서 쭉 박을 거예요. 자, 이렇게 목 부분을 박으신 다음에 시접 스티치를 안단 쪽에다가 시접을 안단 쪽으로 다 모으신 다음에 시접 스티치를 0.3mm 정도로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양쪽을 당기면서 박아주셔야 되겠죠. 시접을 이쪽으로 다 안단 쪽으로 다 넘겨주신 다음에 손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고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당기면서 박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접 스티치를 딱 때려주신 다음에 예, 다려볼게요. 여기를 잘 다려볼게요. 시접 미싱을 때리신 다음에 이렇게 제끼면은 이렇게 곡선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나온 다음에 자, 이 두 개를 딱 맞춰서 이렇게 잘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끝부분이 이렇게 틀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잘 놓으시고 끝부분 남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몸판 부분이랑 맞춰서 안단 부분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안단이랑 여기 부분을 잘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잘라주신 다음에 중간에 안단이랑 두 개를 딱 잡고 낫지를 조그맣게 넣어주세요. 낫지 하나,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몸판이랑 딱 맞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낫지, 이렇게 낫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해서 낫지를 돌아가는 부분들에다가 낫지 두 개를 딱 시접을 딱 맞추신 다음에 낫지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됐으면 자, 잘 보세요. 시접을 여기 있는 겉에 부분의 시접을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어주시고 자, 여기 꺾었죠. 저 안에 있는 시접도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시접과 시접 이렇게 시접 이렇게 제껴질 수 있도록 제껴준 다음에 여기를 잡으시세요. 그 다음에 손을 딱 일로 넣으세요. 넣어서 이 제껴져 있던 시접을 여기 손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시접이 제껴있는 애를 잡고 이렇게 시접을 잡은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돌린 다음에 앞머리랑 두 개 딱 다시 맞춰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박을 거예요. 한번 박아볼게요. 두 개를 쭉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시면서 잘 놓으신 다음에 시접 1cm 이렇게 박으시면 박다 보면 아까 제가 스티치 넛지를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넛지가 보일 거예요. 그럼 넛지가 딱 맞추셔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려도 울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또 이걸 빼주세요. 이걸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몸판을 이렇게 빼주시고 쭉쭉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 또 맞춰서 다리면 또 낫지가 또 나오죠. 낫지끼리 꼭 낫지가 잘 맞아야지만 옷이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뒤집어 쭉쭉 빼주세요. 손으로. 그러면은 조금씩 박을 수 있어요. 안 뒤집어질 때까지 뒤집으신 다음에 더 이상 못 뒤집겠다 너무 뻑뻑하다 끊으세요. 끊고 다시 일로 빼세요. 일로 쭉 빼시면 여기는 박혔는데 여기는 안 박혔죠. 그럼 다시 뒤집어서 이쪽은 박혔잖아요. 이쪽이 또 안 박혔어요. 그럼 반대로 쭉 박아서 갈게요. 이렇게 낫지 또 맞춰주시고 박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한 바퀴 딱 박으신 다음에 뒤집어 보세요. 암홀 모양이 이렇게 돼요.
스티치를 시접적으로 스티치를 때릴게요. 이렇게 암홀 돌아가는 부분에 시접이 너무 많으면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시접을 이렇게 바싹 따주세요. 이렇게 따주시면서 조금 더 낮게 넣으셔도 돼요. 돌아가는 부분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접을 안단 쪽으로 다 보내주시고, 일로 이쪽이 안단이니까 안단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기 부분에서 안단으로 0.3mm 시접 스티치를 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시접 스티치를 이렇게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다려볼게요. 자, 이렇게 안단 처리를 깨끗하게끔, 이렇게 안단을 깨끗하게끔 보이시죠? 너무 깨끗하게 울지도 않게끔 낫지를 중간중간 넣으면 울지 않게끔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목 부분 받고 시접을 다 넘긴 다음에 시접을 끝에가 딱 안 맞는데 그냥 박으면 여기가 남고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낫지를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데는 시접을 바싹 잘라주시거나 가위바위보를 좀 여기 돌아가는 부분들, 여기 돌아가는 부분들에는 꼭 가위바위보나 시접을 바싹 따주셔야지만 이렇게 예쁘게끔 안단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원포인트는 민소매라든지 베스트 같은데 네크하고 암홀 안단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원포인트로 찾아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